가로세로 연구소에 거침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최지우의 남편과 관련 주장이다. 막무가내식 폭로에 꾸준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다. 이날 유튜버 김영호는 한 예슬은 물론 최지우와 관련된 의혹도 꺼내들었다. 최지우가 한 예슬에게 현 남자친구일 유성재를 소개해줬다는 것. 그러면서 김용호는 모차르트 그리고 회장님과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빌라는 왜 가셨어요? 라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폭로의 대상은 최지우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남편 역시 피해자가 됐다. 김용호는 최지우 남편의 사진을 공개하며 최지우보다 8살 어리다라며 한 예슬이 최지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최지우도 남편한테 모든 걸 나 다 해줬다고 주장했다. 최지우가 남편한테 차도 사주고 사업도 차려줬다는 김용호는 그런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최지우 남편의 차가 한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거다. 문제는 옆자리에서 여자가 내렸다. 결국은 선수를 들여봤자 본능은 못 바꾼다. 이 사실은 최지우도 모를 거다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혹 속 모텔 외부 사진을 공개한 김용호는 사진 속에 찍힌 차가 최지우 명의의 차다.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사진과 여자가 내리는 사진 모두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로세로 연구소는 한 예슬을 시작으로 전지현, 조효정, 고소영, 한가인 등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들을 계속해 제기하고 있다. 먼저 대상이 된 건 한 예슬. 가로세로 연구소는 한 예슬의 남자친구 유성재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면서 한 예슬 본인은 버닝썬 사건에 거론된 여배우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로세로 연구소는 전지현 부부의 불화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예슬, 전지영 측은 곧바로 해당 루머를 부인했다. 한 예슬은 남자친구가 가라오케에서 일한 적은 있다고 부분적으로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버닝썬 여배우에 대해 선광하게 부인했다. 이와 함께 한 예슬은 가로세로 연구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전지영 역시 소속사를 통해 해당 방송에 언급된 그 어떤 내용도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고 전지현의 남편은 메신저 프로필에 전전, 전지현, 남편하고 싶어요라고 적은 사진을 게재하며 가로세로 연구소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가로세로 연구소의 아니말고식 폭로는 끝없이 이어졌다. 김용호는 한 예슬, 한가인, 고소연, 차예련, 최지우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자세히 보면 휘화면이 가라오케다. 이날의 주인공은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한 예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YTN 스타는 다음날 해당 사진이 촬영한 장소는 가라오케가 아닌 CJ 측에서 마련한 파티룸이었다고 보도했다. 파티의 주인공 역시 한 예슬이 아니었다고 가로세로 연구소의 폭로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수차례 걸친 소송에도 다수의 비판에도 가로세로 연구소의 팩트체크 하나 되지 않은 악의적인 루머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67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의 후원금과 수십만에 육박하는 조회수가 이들의 만행이 지속되도록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 자극적인 헤드라인에만 초점을 맞춘 가로세로 연구소의 아님 말고식 막무가내 폭로의 피해자들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